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홍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간략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이 지금 그 81년생이니까 만 32세. 예, 이게 많이 항상 헷갈리는데요. 우리 나이로 34입니다. 아, 34. 예, 우리 나이로 34. 19대 이제 청년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예. 되셨는데 지금 최연소이시죠? 예. 이제 원래는 시민운동 하셨던 청년이 이제, 예. 이제 정치 국회까지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정치 입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시민운동을 하다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출신 성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 전남 동부지 사무국장도 했고 순천 YMCA 재정이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력은 있지만 실제로 시민운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시민운동을 한 적은 없었고 항상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시민운동을 했었던 거죠. 더하자면 정당 활동을 계속 해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출신을 시민운동계라고 하기에는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감이 있고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예.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을 공모 형식으로 하게 돼가지고요. 거기서 만 35세 이하의 사람 중에 국회의원 해보고 싶은 사람을 지망받아서 372명이 지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류 심사니 뭐니 여러 가지를 통해서 1위 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뭐 그 특별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한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임위는 지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통상 1, 2, 3 지망을 이제 쓰는데 청년 비례 대표라고 하는 걸로 뽑힌 게 전하 장하나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 이렇게 셋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상임위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올 때 어쨌든 청년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 여러 분야인데. 다 한 군데로 몰리는 게 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냐라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하면서 장하나 의원님 환노이 가고 싶어 하셨고 당시에 이제 반값 등록금 공동 대표를 뭐 김재현 의원님이나 이렇게 하고 계셔서 그럼 교각에 가시면 되겠다. 물론 당은 달라서 뭐 둘 다 가도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두 분이 좀 가시기 어렵고 그동안 워낙 의원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인 국방위를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의정활동 잘한 점 하나랑 아 내가 봐도 이런 쪽의 의정활동 좀 못했다는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한번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통입니다. 아 수통. 예, 수통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군생활을 한 모든 남성들은 수통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그 수통은 6.25 때 쓰던 수통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거든요. 이 도태식이라는 것도 없고 세척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조차도 없는 상태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수통들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올해 전체 예산을 다 반영시켜서 전체를 다 바꿨거든요. 50년 만에. 근데 그걸 다 바꾸는데 들어간 돈이 2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25억이 없어서 여태까지 계속 6.25 때 썼던 수통을 썼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다기보다는 관점에 있어서 순위에서 항상 순위에서 밀렸다기보다 순위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정치하면서 특히나 청년 비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국방위가 더 그렇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관점들을 볼 수 있고 기존의 시선에서 보지 못했던 큰 틀에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좋은 걸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써야 될 수통을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하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수통이 스스로는 좀 뿌듯한 부분 중에 하나 있고요.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정치는 안타깝게도 보면 초법적인 것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국회의원은 민원이라는 게 대부분 좀 악성 민원입니다. 어찌 보면 법으로 해도 안 되고 뭐 어디 시장 군수에게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국회에 이제 20년, 30년 된 민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풀 수 있는 정치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절대적인 지지 기반이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내 정치 기반이 좀 약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좀 벽으로 좀 다가섰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일반 사병으로 이제 공무를 전 했으니까는 상근 예비역으로 병장 전향했습니다. 상근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수통 같은 것도 이제 그 병사들 관점에서 이제 봤을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재산이 마이너스 3,459만 원이죠. 이그 대출이나 채무가 1억 7천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되시면서 좀빚좀 갚으셨어요? 총액이 마이너스 3천 얼마이긴 하지만 뭐 재산도 있고 빚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래도 그리고 근데 국회의원 하면서 물론 조금씩 갚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러저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돈안 써도 되는 구조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지도 않고 특별히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지역구도 그러니까 관리하는 지역구도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이러지도 잘 않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 선거를 준비하거나 막 하지도 않으니까 계파를 운영하거나 조직 관리를 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생활비를 뭐 보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들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아니 좋아졌습니다. 그냥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막상 이제 금배지를 달아보니까는 이 밖에서 볼 때의 국회의원과 안에서 볼 때의 국회의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예전부터 입법권 강화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보다는 시의회라도 권한들을 좀 의회 권한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삼권분립국가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사권이죠.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 자본 이네 개의 권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주 단순 비교하자면 행정부는 국민들이 딱한명 선출합니다. 대통령. 그렇죠. 사법부는 단한 명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본과 언론은 선출조차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습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은 300명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이 국민에게 있고요. 그래서 좋든 싫든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행정부나 혹은 언론이나 사법부의 그 분립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것들이 큰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언론 등을 통해서 보여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 혹은 뭐,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에 써 있는 게 잘해야 서른 몇 가지인데, 그런 게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한테 컴퓨터를 제공한다. 뭐 사무실 제공한다. 이런 건데, 요즘 구급 공무원에도 다 컴퓨터 제공해 주죠. 그리고 저 컴퓨터를 저한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 반납해 놓고 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비난하고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국회의원 권한이 약화돼서 국민에게 얻어지는 이익은 뭐가 있을 것이냐. 그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의 권력이 크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뭐 그걸 꼭 불법적인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권한을 통해서 뭔가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무슨 정경 대장은 고사하고 맨 앞에 서 있는 정경조차도 국회의원들을 거의 그냥 신경도 잘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집회장에서 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이 무력적으로 뭔가 침탈을 당하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권한과 권능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자료 요구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한이기도
인데요. 실제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아, 자료 같은 거. 예, 실제로 자료를 주지 않고 안 주니까 사이버 사령부권이나 뭐나 이런 그렇지. 것들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민주당이 지금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그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좀 여러 스펙트럼인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간 왼쪽에 계신 분들은 하야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조금 위에 10%는 아니다, 그래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사과는 진솔하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발목 잡지 말고 일을 잘하게 도와줘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받을 여지는 항상 있는 정당의 구조가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스펙트럼들이 잘못 잡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흔히들 정치할 때 집토끼와 산토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은 집토끼도 거의 와해돼 버리니까 지금 8% 10%인 상황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무의미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또 확장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군부대를 막 방문한다고 해서 어버이연합이 저희를 지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왠지 그렇게 하면 어버이연합도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냥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을 원래 지지해 오셨던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래왔던 것 그것들을 이루는 정치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젠다를 빨리 끌어당겨서 그것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정치를 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말하는 것을 받을까 말까를 계속 논쟁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은 모양새가 정말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지난 예산국회 때 예산이라는 건 뭐 국민들은 발목 잡기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연말에 가장 큰 키이고 최고의 협상 카드일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 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집권당의 의무인 것이지 야당의 의무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민주당은 그것에 대한 욕을 먹을까봐 어차피 그 욕하시는 분들은 우리 찍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례상 이 예산안과 더불어서 야당이 요구하는 한 가지 카드를 통상적으로 12월 31일 날 여당이 의총에서 논쟁을 합니다. 이걸 받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데 특이하게 지난 연말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요구하니까 이걸 민주당이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저희가 몇 시간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짧은 정치 이력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구도이다.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뭐 대공수사권 철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강하게 주장하지도 끝까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국가기밀 국정원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말하면 10년간 국회의원들의 뭐 형을 준다는 국가기밀 누설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만 합의돼서 오고 하는 그래서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의청을 해야 되는 이게 야당 의총인지 여당 의총인지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싸우라는 것이지 그렇죠. 강하게 싸워봐라. 야당이니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지는 거죠. 그러나 힘있게 싸워보고 아름답게 잡아라. 국민을 대신해서 네가 피를 좀 흘려봐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 부분이 너무 약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저는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칼도 총도 부족하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좀 도와주시라. 내가 그러면 좀 싸워보겠다. 근데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피 흘릴 생각, 피 흘릴지 모르니까 데일밴드부터 준비하거나 의무병이 어디 있는지만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6.4 지방선거에서 이게 확 드러날 건지 아니면 무너질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64 지방선거 때이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좀 예상을 하신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쉽지는 않다는 것이 뭐 중론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당과 야권은 2대1로 새누리당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저희 쪽의 분열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겠죠. 대선에서 보인 것처럼 극명하게 2, 3% 차이이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면 뭐 노회찬 후보나 이런 분들이 먹은 중간에 3, 4%의 표차로 거의 다 당락이 바뀌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 30%를 가지고 있는 한 세력이, 특히나 야당 쪽의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봐도 참 어려운 거고. 민주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힘들의 이 집합이 안 되는 부분들. 이것에 있어서도, 사실 민주당은 투표율이 올라야 선거 결과가 좋은 당인데, 이게 결국은 정치 불신으로 볼수 있는 여지나, 현재 지지율을 측면을 떠나서도요, 아, 그냥, 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별로 정치에 관심도 없다, 이렇게 또 되는 분들이 많이들 나타나실 것 같은 염려, 이것도 있고. 저는 이제 청년비례이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것은 당에. 정당을 흔히 말할 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말은 뻔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철만 되면, 뭐 저도 그 덕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철에는 다 청년을 위하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5.4 전대 이후에 청년위원장을 몇 개월 만에 선임했는가? 12월 달에 저희가 선임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위원장을 언제 임명했느냐? 5.4 전대 이후에 오늘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마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선거가 임박해 오면 민주당이 청년을 위해서 뭘 한다고 아마 한명 정도 누구 어디 영입해 와서 무슨 자리 하나 해주고 주겠구나. 하겠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민주당이 자꾸 이제 선거 때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안에서 인재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때 이제 비례대표를 좀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펼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민주당과 별도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건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 전체를 봐서도 제가 최연소 의원이거든요. 34살인데 유권자들은 19살부터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19 이하의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고요. 그러나 투표를 하는 사람만 쳐도 19살부터도 투표를 하는데, 19살부터 29세까지의 사람들은 그 대변하는 아무도 분은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현재. 그리고 뭐 훨씬 더 비례대표 수를 늘려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가장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하나 갖는 거고요. 둘째,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걸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도 그래왔죠. 근데 요즘 그러지 뭐 수혈이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뭐 이걸 개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파들이 그래도 있는 건좀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 100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0%를 쳐내도 70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대중 플러스 민주당이 강화되는 강점이 있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한 5개의 부류가 20%씩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면 30%를 누가 떼줄 거랍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은 거의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공동의 이득으로서 할수 있는 소위 말하는 총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민주당은 좀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는 거의 총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말들도 많은 것 같고 확좀 쳐내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좀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젊은 피 하면 흔히들 이제 486
원래는 386이셨는데 그분들이 386일 때 신진 정치인이었는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시는 과정상에 벌어지고 나서 이후의 세대는 누가 있는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물론 전하 장하나 의원 같은 특수한 정말 케이스를 제외하고 키워오고 성장되고 관리되고 감독되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후의 정치를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이끌어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학습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토니 블레어가 30대 40대에 총리라고 뭐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혁신적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20살부터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들 끊임없이 학습시켜오고 성장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정당은 국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그러면 30%는 정책개발비로 쓰게 되어 있어서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소, 저희는 민주정책연구원에 쓰죠. 1년에 150억입니다. 민주당은. 그 중에 30%를 쓰고 10%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상시적으로 뭐 국도 운영하고 무슨 아카데미나 세미나도 운영하고 또 선거 나갈 때 좀 이런저런 지원금도 있고 합니다. 150억에서 10%면 15억씩이거든요. 4년마다 하면 60억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은 단돈 10원도 정당 보조금에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청년이 미래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니 청년국이 유지되기도 어렵고 끊임없는 뭐 학습 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나 부서나 구조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봐. 청년 정신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되지 못하고 항상 단편적으로 쓰여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법제화시킬 건 법제화시키고 당헌 당규로 바꿔야 될 건 바꾸고 조직도 지금 안 돼 있고 예.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또 안 오고 예.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제 청년의 어떤 그런 그 학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비 정치인들이 이제 예. 계속 발굴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 되면 또 이제 외부에서 또 사람을 그렇죠. 끌어와야 되는 그런,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아이 당상하는 올해 한 애들 좀 구태스럽지 않아? 좀 새로운 얼굴을 찾아봐. 이렇게 되는 아이러니. 스스로 당에 헌신한 사람들을 스스로 구태화로 인식시켜서 전혀 비정치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국회가 초선 비율이 거의 과반에 가깝거든요.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정치 혁신이라고 항상 그러지만, 그래서 막 맷선이 되면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인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것을 이 학습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임기를 채우다가 또 새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매뉴얼북도 넘겨주지 못하고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또 처음부터 하는 시작을 해야 되고. 제가 국방위를 적응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제가 한 10년간의 국정감사 국방위 속기록을 다 출력해서 읽고 육군사관학교생들은 육사 장군님들은 해군 책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육해공군의 책을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육해공 사관학교생들이 보는 대부분의 책들, 교재들 다 구해서 읽고, 무기체계도, 뭐 비행기체계, 전차체계, 뭐 시퍼의 체계 다 알아야 되는 거. 인사 문제도 다 알아야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정년 이후에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업에서 정년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 삶의 연륜으로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처음 해보시는 거거든요. 누구나 초선 의원인 겁니다. 장관을 했어도 초선 의원인 거죠. 국회의원 만의 그 어떤 시작이 다시 그렇죠. 또 이제 학습이 또 들어가야 학습이 거니까.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구조. 그러니까 그냥 정치를 하시는 거죠. 정책을 하시지 않고. 입법 활동보다는 예. 이제 어떤 뭐 지역구 관리라든지 예. 어떤 개파에 대한 예. 모임 뭐 이런 예. 거. 그러니까 입법뿐만 아니라 이 분야와 관련한 국민들의 정말 소소한 목소리들을 찾는 것이 정치이고 정책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현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출 구조가 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들어오셔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국방 쪽에 이제 어떤 예. 내공이 쌓이셨는데 이제 다음번 정치 이제 스텝은 어떻게 되신? 예. 일단은 재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는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 자신의 정치 이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뭐 꼬리표면 꼬리표고 뭐 프라이드면 프라이드로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한마디 한마디가 청년 정치의 행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에게 당 내나 당 외에서 보는 시선 중에 아 쟤들은 우리가 시혜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줬으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냥 19대 끝나면 이제 넌 나가라 예. 이런. 근데 제가 그걸 깨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이 자리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에게도 정당들이 자리를 배려해주고 열어준다면 4년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다음에 청년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남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아, 난 멋지게 4년 그냥 의정활동 해봤어. 난 그걸로 만족해. 라고 하면 이후에 청년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밖에 안 되는 거여서 하여튼 멋지게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재선을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재선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이제 안티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이제 저에게 뭐 이러저런 조언해 주시는 정치인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됐으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누가 막 비난하고 하는 것도 별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니까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그거 하진 않는데 다만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항상 소를 제기하고요.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오보가 나면 오버에 대해서 정정 신청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그 모든 중심에 이제 일단 청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하고 싶은 말. 청년들에게 청년들이야 뭘 해라 이런 말을 제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현재 다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기존의 정치권이 왜 정치 불신을 야기하게 됐는가? 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건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최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환경과 기존의 기득권 프레임에서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치 불신을 만들어내는 여론 그게 흔한 여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여론이 정말 완벽한 여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끔 정당에서도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나와요. 근데 그냥 그 여론조사에 국회의원들 300명 다 없어져야 됩니다 라고 여론조사 물어보면 그냥 동의돼서 나올 겁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나 그게 진실과 옳은 일은 아닌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 불신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는 하나의 구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정치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훨씬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정치 후원금 좀 목돈으로 내주고 뭐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친하게 잘 관리 감독하고 정치하는 게 편하지 그냥 후원자 수로만 봐도 5천원짜리 만원짜리 후원자들이 100명 있으면 훨씬 더 힘들죠. 말도 많고 해줘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 스스로도 잘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짜리, 몇십조짜리 사업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흔히 정치인들은 무슨 공약 얘기할 때마다 몇조 원짜리 얘기만 그렇죠. 합니다. 근데 몇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들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이 기사를,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몇 초 만에 스스로 답을 찾는지 보세요. 1조 원은 1000만 원이 몇 개 모여야 1조가 된다. 계산했는데 진짜 예. 많은 돈이네요. 예. 실제 이걸 쉽게 10초 만에 계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근데 뭐 반값 등록금 하는데 7조 원 들어가고요. 4대 강 22조 원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죠. 22조 원이 정말 얼마나 큰 돈인지 라고 하는 것을 감 잡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예. 말로만 하는 거죠. 단어만 22조 원. 예. 진짜 엄청난 돈인데 그게. 예. 수통 그거 바꾸는데 50년 걸리는데 25억밖에 안 들었다니까요. 25억이 몇 개 돼야 22조 원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도 안 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국민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선거를 잘 안 한다. 대학생들이 선거를 안 한다 하죠.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셨고 그리고는 서울시립대를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셨습니다. 지도자를 뽑으니까 공약을 지켰고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4.11 총선 때 서울시립대의 부재자 투표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어느 84%. 84-85. 엄청난 그렇죠. 얘기죠. 정치인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면 그리고 그걸 믿게끔 만들어지는 정치들이 끊임없이 개선되면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런 국민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누가 먼저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도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도 그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의원은 의원대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페이스북이든 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지자분들도 단돈 만 원이라도 127명의 의원 혹은 300명의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해서도 그나마 300명 중에 저놈은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 원이라도 후원을 해주자. 그래서 돈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내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자. 그래서 스스로가 의원도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도 내 삶을 바꿔내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